아이디어로 만든 굿즈 핑크하고. 원래 이제 앨범이나 뭐 컨셉, 뮤직비디오 이런 전체 이제 제가 프로듀싱을 하잖아요.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보자. 굿즈도 프로듀싱을 하겠다. 뭔가 시리즈물이 컨셉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걸 나온 기념으로 저희가 핑카 박스를 만들려고 이제 기획을 제가 했거든요. 저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와요. 핑크색이나 검정색 둘 중에 박스 하나로 한 다음에 거울도 예를 들면 가운을 한다고 해도 뭐를 넣을지부터 어떻게 하면 이 핑카에 어울리면서 이 핑카만이 가질 수 있는 박스 그리고 소연이만 디렉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? 이거 음악이 아니고 또 나만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? 근데 또 사람들이 잘 썼으면 좋겠고 이런 걸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가운이 들어가고 안 돼, 쓰면 안 돼. 거울, 키링, 파우치 이렇게 들어가요. 제가 이번 앨범에 계속 이 속옷 가게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 이유가 우리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20대. 우리는 전 멤버가 20대를 꽤나 오래 살아왔으니까 20대인데 그래도 조금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앨범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제가 자주 입는 가운 같은 거를 했어요. 진짜 질이 좋은 제품을 엄청 많이 컨택했어요. 우리가 이번에 고양이를 또 하니까 고양이도 하고 또 내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좀 이제 막 속눈썹도 진짜처럼 좀 막 붙이고 막 이럴 거거든요. 파우치는 PVC로 만든 파우치인데 타투를 연상하고 사실 만들었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대를 넣고 다니려고 좀 딱 생리대 크기로 만들었어요. 거울 제 아심작이에요. 그림을 붙였어요. 그냥 거울에.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왕관도 씌워져 있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멘트도 있어요. 그래서 되게 그 거울 아침에 보고 나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런 거울을 준비했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2000년대쯤이나 뭔가 이 하이틴스러운 물건 중에 내가 좋아했던 건데 아직 아무데도 안 팔고 있는 게 뭘까에 대해 진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한창 이니셜 키링이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 유행을 안 하더라고요. 제가 딱 갖고 싶은 거예요. 이니셜 키링이. 그걸 킹카로 하면은 예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는 20를 하는 거잖아요. 하이틴이 아니고 20대니까 차고리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하트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첫 작품이잖아. 그거를 돈 받고 팔기 싫은 거야. 그래서 팬분, 내가 생각하는 팬분들한테 저희가 막 드릴 거거든요. 이번에 좀 진짜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